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30일 여러분 아마 복잡한 심정으로 트럼프 김정은의 DMZ 회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한 40분 이상 진행되었으니까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독일 뮌헨에서 여행 중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아주 이 회담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무회담을 재개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 이 상징 조작이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김정은에게 유리합니다. 즉 요약을 하면은 대한민국 땅에서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은과 전쟁 범죄자죠. 트럼프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트럼프 두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나가지고 자유의 집이니까요. 대한민국 영토에서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를 하고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논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적과 동맹국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대표를 배제하고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실종된 거든지 아니면 그렇게만 기록해 놓으면은 대한민국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신의 운명을 미국과 북한한테 맡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1938년 제가 있는 지금 뮌헨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자 회담이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인데 그때 체코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양과 똑같은 제2의 뮌헨 회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1953년 7월 27일 상황하고 또 비슷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휴전회담을 지켜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답답하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일거에 그 판을 뒤집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맺는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회담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회담 서명 당사자는 김일성 그리고 중공군을 대표하는 팽덕회 그리고 연합군을 유엔군을 대표한 클라크였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배제됐던 그때 상황과 또 겹칩니다. 가장 큰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뽑은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큰 손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국가 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통성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이다 하는 정통성이 타격을 받았고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이 근간을 지금 위협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에 세 사람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 세 사람이 합작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은 그것을 파괴하겠다는 자고 트럼프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즉 미국 제1주의 그 핵심은 트럼프 제1주의 내년 재선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 일념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그 주변이 주사파로 둘러싸여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까지도 희생시킬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최악의 조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또 세계 전체의 진보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는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 크게 아마 훼손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도덕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민족의 자존심이 있느냐고 화를 내지 않는 한 이런 구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북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치욕이지 영광입니까? 전쟁 범죄자와 함께 북한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북한 땅에서 전쟁 범죄 행위로 인해서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죽었어요. 그런데 항복을 받고 들어가야 그게 영광이 되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합니까? 영광입니까? 치욕이지.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김정은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고 방미 초청을 했습니다. 전쟁 범죄자가 아직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의 매일 집단 처형을 하고 있는 이자를 방미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거가 무슨 과거입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남침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해서 바로 그 땅 DMZ가 생겨났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 과거를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살인 강도가 피해자와 형사 앞에서 우리 다 과거 잊자고 한 이야기하고 똥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말을 들어야 했던 상식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회담은 국제법적 규범, 그리고 인도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보편적 어떤 선악관계가 다 무시된 바로 그 기준을 세워야 될 사람이 세계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 소식을 들은 트루만 대통령이 즉각 파병을 결단한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유진영을 지키는 미국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만 그리고 미국 백인들의 이해관계만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오늘 보여준 트럼프의 행동에서 그 어떤 역사적 감동도 도덕적 흥분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담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3자 회담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빠져주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빠져 대한민국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던 것이 다 이번에 행동으로 실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40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 이외에 다른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은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2분 만나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말대로 2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회담 성격으로 됐다는 것은 김정은의 페이스에 말렸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추구한 방식은 트럼프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언론에 하루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이다. 트럼프의 허영심을 자극하면 된다. 트럼프의 허영심을 자극한 바탕에서 1대1 대화에서 관철시키면은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해봤더니 성공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은 완전히 김정은 합의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초안을 잡고 거기에 트럼프가 서명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비핵화를 위해서, 그것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을 하고 미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볼튼 폼페오가 주변에서 자극을 주고 견제를 해가지고 4월,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는 그 전법이 통하지 않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렬된 후에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회담을 할때 우위에 설 것이냐 하는 고심을 한 끝에 몇 가지 일을 했죠.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경정책으로 나가면은 당신의 내년 재선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겠다. 즉, 핵실험할 수도 있다. 장거리 미사일 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대한 대북 제재를 더 이상 강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시진핑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시진핑은 지금 많은 중국 사람을 관광객을 북한으로 들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돈을 씁니다. 이게 아마 올해 안에는 한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 가득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생명줄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푸틴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을 배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고 빠져달라.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대화하는 통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사가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비슷한 그런 굴욕적인 위치로 내려앉고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의 동맹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안을 논의를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치를 하고 김정은은 성공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담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미리 물론 실무 차원에서 준비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며칠 전에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을 초대한 이 세계 외교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허겁지겁 온 것은 아니고 딱 준비된 연구를 많이 한 입장에서 와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가 회담을 재개한다. 회담 대표도 이제 확정이 되고, 앞으로 2, 3주 안에 회담을 재개한다. 포괄적 논의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회담을 진행시켜 보면은, 이제 실무자 선에서 많은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만든 이 분위기를 본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이가 미쳤다고 핵을 폐기하겠느냐? 아니, 미국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북한 지역에까지
끌려 들어온 셈인데, 이런 쇼를 한 마당에 또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가 취임하지 않았으면은 전쟁이 났을 것이다. 자기가 전쟁을 막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이는 얼마나 안도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핵폭탄을 1년에 한 6개에서 10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곧 머지않아 이스라엘 정도의 핵강국이 됩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잠수함까지 발사수단도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아니, 그런 핵보유국,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는데 이런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이가 나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즉, 이번 회담의 두 번째 가장 큰 의미는 김정은의 핵 포기는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포기는 물 건너간 겁니다. 즉, 오래전에 물 건너갔지만은 이번에 더 확실하게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느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오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자기의 계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안전과 번영이 아니라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총선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은 핵 보유국이라는 이 수십 년 동안에 수백만을 죽이고 만든, 굶겨 죽이고 만든 이 지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김정은만이 맨정신입니다, 지금. 김정은만이 맨정신이고, 김정은만이 핵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김정은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공식적인 결의사항으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입장은 작년 4월 20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온 입장이 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핵 무력을 완성을 했다. 이것은 후대를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하고 지킬 수 있는 보급이다. 보급이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군축회담 정도는 하겠다는 정도가, 이게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한반도 전체의 김일성주의화라는 노동당 규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은 노동당 규약에도 들어있고 북한의 헌법에도 들어있습니다. 김정은도 핵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암살돼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핵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세 사람은, 김정은을 빼고 두 사람은 마치 김정은이가 핵 폐기할 것처럼, 평화가 올 것처럼 하는 거짓 쇼를 세계 앞에서 연출을 했습니다. 이 정치인은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은. 이제 선택은 우리 국민에게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공동체를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6.25 남침 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되면 내 생명, 재산, 자유를 다 뺏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이승만을 중심으로 또 유엔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지켜낸 것이, 그게 벌써 시간으로 치면 60년, 약 70년 되고 말았는데, 그 학습 효과가, 그 약효가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박정희, 전두환 정도로서 자주국방은 끝나고, 그 뒤부터는 우리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합참의장, 저 밑에 무슨 1등병, 예비군 할 것 없이
국방은 미국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특히 핵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것인데 우리가 뭐 고생하면서 간첩 잡자고 하면서 김정은, 김정일 욕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게 좋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살찐 돼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국방을 해치는 문재인 정권 같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김정은을 위해서 한국의 안보체제를 해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관계를 잘한다. 그 대북관계의 핵심이 한국의 안보 해체고 김정은을 강화시키는 것인데도 그걸 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지금 47%, 46%를 돌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국민은 당해봐야 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국민은 미리 학습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는 절대로 깨우치지 못할 것이다. 당해봐야 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말 속에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해봐야 안다는 그 당해봐야 안다는 의미가 제2의 6.25일 수도 있고 월남과 같은 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과거에 겪었던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저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당해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당해봤을 때 알았을 때 너무 늦어가지고 망하는 수도 있다. 이거죠. 망하는 수도 있다. 어떤 공동체가 생존하려면은 공동체를 해치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보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복과 응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한 다음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해체하고 부정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요새 흔히 유행하는 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